자, 우리 LS 머트리얼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12월 29일이고요. 휴장일임에도 불구하고 자 100% 나와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께 10만 원을 가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깔끔하게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드렸어요. 9만 9천 원까지 가더라도 9만 9천 원이더라도 은퇴를 할 겁니다. 왜? 10만 원을 못 가고 자, 우리 주주님들께 돈을 못 벌어드리고 수익을 못 내드리는 사람이 주주님들 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고심 끝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주주님들 옆에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상장 때부터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해드리면서 자, 고비고비마다 영상 찍어드리면서 홀딩 매도 금지 외쳤던 사람 저 100% 혼자서 이 외로운 외침을 주주님들께서 들어주셨고요. 안티들 공격 수많은 공격 100% 핸드폰에 들어왔지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일말의 흔들림 없이 정말 앞으로만 전진을 해왔고 이 강력한 확신으로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우리 LS 머트리얼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100%가 밤새 뜯어보고 분석을 하고서 우리 주주님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0% 은퇴를 찬성해 주시는 분들 찬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다. 찬성을 하셔도 저는 상처를 받지 않고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남자가 뱉은 말 남아 이런 중천금으로 정말 저의 은퇴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제가 다 받아들일 거고요. 반대해주시는 분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단에 있는 번호입니다. 010-4674-5133들 100% 개인 번호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찬성이 많을 경우는 10만원을 돌파하더라도 은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가 많을 경우 10만원을 도달을 못했을 때 반대가 많아도 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주님들 정말 100% 그냥 농담이 아니라 사활을 걸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주님들 전부 다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10만 원이라는 수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100%가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 분들 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 찬성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봉이 주식TV 자, 엄청난 공격 욕을 했어요. 주주님들 저한테 기봉이 사칭본 씨발놈 개새끼 무기징역 시켜야 된다 엄청난 욕설을 날리면서 자 오늘 공격을 했습니다. 억울해서 진짜 내가 언제 내가 진짜로 사칭이라는 거는 이 단어도 조차도 모르면서 지금 사칭이 뭡니까 우리 주주님들 내가 기봉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 게 사칭이야. 내가 내 입으로 단 한 번도 내가 기봉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 채널 들어가서 우리 주주님들 봐봐. 주식갤러리 채널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 LS 머트리얼즈 100%라고 쳤을 때 제가 찍어드린 영상 지금까지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내가 내 입으로 나 기봉이다라고 얘기한 거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사죄 영상이라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엄한 쌩사람 잡아가지고 지금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엄한 쌩사람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의 수익만을 생각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 쌩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내 입으로 기봉이다라고 하고 다니면서 어? 이게 사칭이야.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응? 어디 길 가다가 지금 길 가다가 연예인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연예인이 아니었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화낼 거야? 당신 왜 그 연예인 아닌데 왜 연예인이라고 속이고 다니냐고. 응? 사칭하고 다니냐고. 그럼 이 사람이 그러겠지. 우리 주주님들. 나는 내 입으로 내가 언제 그 연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 사람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벙찌는 거지, 주주님들. 이게 지금 상황이 말이 됩니까? 내가 무슨, 응? 누구를 사칭을 해? 나는 우리 LS 주주님들과 같이, 응? 우리 LS 주주님들 도와드리고, 같이 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수익 내드리고, 이거밖에 없어. 나는 바빠, 나도 바빠요, 지금. 엄한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사람 지금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잖아, 지금. 억울해 안 억울해 진짜. 그리고 나는 뭐 은퇴 못해? 나는 사람 아니야. 나도 20년 동안 어? 나도 20년 동안 주식 했습니다. 나는 무슨 뭐 가만히 있으니까 뭐 가만히로 보여 지금? 은퇴 못하냐고. 아니 은퇴가 무슨 뭐 특정인만 은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나 사람은 다 은퇴를 해.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 누구나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은퇴가 무슨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특허야 뭐야 지금. 황당해 진짜 아주 그냥 황당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주주님들 억울할 때 누가 응원을 해주고 누가 100%의 편이 돼주셔야 됩니까? 우리 주주님들. 응원의 메시지. 진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 여러분.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여러분이 나는 노래 가사가 떠오르잖아 주주님들. 누가 응원을 해주고 누가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응원의 메시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100%가 매도 금지를 외쳐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돌아오는 거 뭐야? 우리 주주님들 도와드리고 수익 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정말 봉사를 했더니 돌아오는 게 욕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이게 정말로 얼마나 억울해. 지금 착한 일하고 도움을 드렸더니 지금 욕이 돌아 쌍욕이 돌아오고 뭐 개새끼 뭔새끼 진짜 인성의 문제 있어 지금 이거 인성의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 욕을 하고 지금 쌍욕을 받고 이게 지금 말이 돼? 자 정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주주님들 응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한 통씩 다 보내주세요. 010-4674-5132 100% 개인 번호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 사칭범이라고 진짜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사칭범 1번 보내주세요. 아니다. 100%는 사칭범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 100%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칭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진짜로 자 상처 안 받아요. 기분도 안 나빠 주짐들 의견? 사람의 의견은 다 존중을 해야 됩니다. 100% 그렇게 속이 좁고 인성 안 좋고 남 무시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에요. 자, 사칭범이라고 욕하셔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칭범이라고 생각하면 1번,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2번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은퇴할 때 은퇴를 하더라도 자, 은퇴할 때 은퇴를 하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마지막으로 이 100%의 선물, 새해 선물이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주포도 이거를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 주주님들? 투자 경고가 나오면 뭐가 안 돼요, 우리 주주님들? 미수가 안 되고요. 신용 융자 매수가 불가하고 대형증권도 인정이 안 되고요.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면 어떻게 돼? 위험 종목이 돼버립니다.
주포 입장에서도 지금 좋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이 투경이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간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주님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경고를 해제시킨 다음에 급등을 시키고 강력한 장대 양봉을 만들 건데 그 시기에 대해서 100%가 전부 다 계산을 해드렸어요. 이것도 새벽 2시까지 제가 정말 잠도 안 자고 주주님들 만들었습니다. 주주님들 생각나서. 이런 사람이 어딨어 진짜. 이렇게 좋은 일하고 좋은 일 했는데 돌아오는 건 범죄자라는 이 공격만 돌아오고 진짜. 얼마나 지금 억울해. 은퇴를 하면서까지도 우리 주주님들 지금 생각이 나서 대응 전략 자료까지 짠 사람한테 이런 공격을 한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자, 투자 경고 해제 후에 급등 시나리오 오늘 반드시 싹 다 받아 가셔서 뭐 해야 돼 우리 주주님들? 1월 달에 100%가 말씀드렸던 10만 원을 향한 시나리오 미리 숙지를 하고 계셔야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자 우리 주주님들 주식은 뭐다? 대응의 영역이다. 어떠한 종목도 우리 LS 머트리얼즈 같은 황제주도 뭐가 나와요 우리 주주님들?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잖아. 중요한 거 아시겠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항상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데 이 조정을 알고 있다면 이 조정의 폭과 그 다음에 나올 상승을 알고 있다면 주주님들 불안해 안 불안해? 안 불안하잖아. 기업의 가치들을 알고 수급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주포의 의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전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100%가 지금 준비를 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자 조정 구간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싹 다 빠짐없이 100% 오늘 진짜 범죄자라고 이런 오명까지 쓴 날이에요. 진짜 힘든 날이야. 특정인에게 범죄자라고 공격당하고 지금 SNS에서 온갖 모함과 음해로 지금 가득 찬 SNS에서 공격을 당한 날입니다. 우리 주주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돼. 100% IPO 때부터 유일하게 매도 금지를 외친 사람이에요. 무슨 사기꾼이 주주님들 생각을 해봐. 사기꾼이 무슨 매도 금지에서 주주님들 수익을 들여. 어떤 미친놈이. 말이 됩니까? 사기꾼이 우리 주주님들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사기치고. 이게 사기꾼이지 사칭하고. 누구를 사칭을 해 지금 내 입으로 말한 적도 없는데. 사람 음해에도 유분수지. 매도 금지를 외치면서 주주님들과 같이 걸어가 드리면서 멘탈 잡아드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오도하는 이게지. 이 현실이 지금 주주님들 말이 돼? 자, 투자 경고 후 급등 시나리오 100% 2시까지 만든 자료 오늘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LS라고 보내세요. 010-4674-5원하슴들 100% 개인번호 LS라고 보내서 내가 은퇴할 때 은퇴를 진짜 하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은 드리고 은퇴하자 진짜. 99,000원이 돼도 은퇴할 거예요. 10만원 못 찍으면 은퇴. 99,000원을 찍고 가더라도 일단 좀 수익 좀 드리고 가자라고 100%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은퇴 전에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자, 반드시 받아가시고 100% 이 봉사정신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응급실까지 다녀와서도 우리 주주님들께 영상을 찍어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진정성,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 진정성으로 주주님들께 다가가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좀 받아주시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 주주님들. 자 진심의 이 진심 어린 100%의 마음을 주주님들 받아주시고요. 자 연말 동안에 자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100% 이 자료를 통해서 뭐를 준비한다 주주님들? 다음 주 투자 경고 해제 후에 급등하는 시나리오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은요. 010-4674-5133들 100% 개인번호로 LS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와 힘내라는 이 주주님들의 기운 넘치는 이 문자가 100%를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일으켜주실 수 있는 이 메시지
이 기운을 저한테 오늘 확실하게 주주님들께서 불어넣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29일임에도 불구하고 휴장일임에도 불구하고 남들 다 쉬고 있지만 100% 쉬지 않고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원의 메시지 한 통씩 싹 다 남겨주세요. 자, 새해 미리 인사를 드리고요. 너무나도 2023년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정말 파이팅 넘치게 100%가 은퇴까지 걸고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믿어주시고요.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